어떤 분이실까라는 호기심도 있었고, 근데 또 그때 감독님께서 너무 잘 봐주셔서 팡파리라는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재밌는 책 한 권을 읽은 것처럼 너무 되게 신선하고 되게 재미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시나리오 읽자마자 감독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네, 말씀을 드리고 제의를 이렇게 같이 연결도 갔습니다. 10년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, 제작에 들어가는 일이 쉬운 게 아닌데, 그 한 공간에서 이렇게 뭔가 서스펜스를 녹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썼다는 것, 그리고 이동구 감독이 그동안 어떤 가지고 있던 고민 이런 게 다르게 해석 가능하게 녹여냈다는 게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고요.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이동구 감독이 아는 제가 히태 역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, 맞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근데 저에게 강태 역을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너무 흥미로웠어요. 이게 뭐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흔쾌히 함께 하기로 했고, 뭐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기획을 하는 것도 그렇고 미련한 게 영화를 만드는 그 태도가 저한테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럴 생각이고, 개인적으로는 좀 영리한 기획을 해서 미련하게 영화 만드는 그런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사실 생각지도 못한 너무 감사한 상이고요. 연기하면서 처음 받아본 상인데 이렇게 너무 큰 상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되게 많이 얼떨떨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계시는 저희 배우분들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을 대표해서 그냥 저희 팡파레 팀한테 다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되게 어려움이 되게 많은 시기인데 네, 귀한 발걸음 네, 저희 극장에서 많은 관객분들을 네,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종횡무진 활약을 할 수 있게 지낼 거고요. 네, 뭐 TV 스크린 넘어서서 더 다양한 영역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때를 기다리면서 재밌게 지내겠습니다. 끝까지 저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살펴 돌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 한국 영화에 더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팡파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왕 와주신 거 많이 도와주세요. 네, 저도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 여기 지금 이제 기자분들이 오신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뭐 짧게나마 드리고 싶은 말씀은,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영화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, 사실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작은 영화들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상황이 안 좋거든요, 사실. 예. 그래서 좀 더 이런 작은 영화들이 더 활성이 잘 될 수 있도록, 그리고 분명히 이런 작은 영화도 충분히 장르적인 어떤 쾌감도 줄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, 이런 다양한 시도를 도전하려고 하는 감독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영화들을 조금만 더 좋게 포장을 잘 해주시면 아마 좀 그런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,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무튼 감사드립니다.